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는 명신산업 준비해 주셨는데요. 빨리 전문가님 만나서 또 오늘의 필승 종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필승!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돌아왔습니다. 필승 종목 명신산업. 뭐 자동차주 잘 아시는 분들은 익숙한 그런 종목일 겁니다. 이제 필승 종목 얘기 드리기 전에 또 잠깐 또 리뷰하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FE 같은 경우에 뭐 이런 하락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 재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큰 상승, 특히 이렇게 거래량 포함해서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FE 제가 왜 이런 부분들에 주목했나? 한마디로 종목에 이런 한마디로 상승률만 주목하지 마시고, 물론 상승률이 좋죠. 상승률 주목해야 되지만 왜 이런 종목들을 연이어서 계속 가지고 나오는가? 그리고 왜 이런 종목들에 이렇게 이전에 이때부터 왜 주목을 했는가? 이 부분에 한번 더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고 같이 공부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이런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드리면서 TFE 얘기 드리겠고요. 그런 다음에 프로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프로텍, 네, 매수 타점 잡은 후에 이런 상승. 왜 이런 상승이 나오는가라는 걸 한마디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반도체도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다. 이 부분에 꼭 주목을 하셔야 이런 상승률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는 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프로텍도 마찬가지고 다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 즉 후공정 패키징, 이런 테스트 업체라든지 소켓 업체라든지 이런 지금은 반도체에서 후공정이 압도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전공정 쪽을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순환매 관점에서 잠깐 보고 다시 집중해야 될 부분은 후공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반도체에서도 더 높은 이런 수익률 얻어가실 수 있다라는 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스페타시스 너무 자주 얘기 드려서 이제 이 세 가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라곤 기법의 역사상 신고가 매도법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유통주식수 한마디로 거래량을 확인해야 된다.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거래량이 이렇게 유통주식수 이상 빵 터지는 이런 순간이 나왔을 때는 우선 매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라곤기법의 역사상 신고가 매도법이고요. 두 번째, 산업 또는 지표가 되는 대장주를 봐야 된다. 이스페타시스 대장주 뭡니까? 미국의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정말 완전 꼬꾸라지는 이때까지 이스페타시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페타시스에서 경영상의 문제, 뭐 회계 부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화재라든지 사고가 났다. 이럴 때 매도. 이 세 가지가 아니면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라곤기법의 역사상 신고가 매도법이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도 루닛은 왜 이 지점에서 매도 의견이 나갔는가? 두 번째에 걸린 것이죠. 산업 자체가 한마디로 AI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투매가 나오는데 그럴 때는 매도해야 된다. 이스페타시스 아직 그런 신호 없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ISG 마찬가지죠. 후공정에 집중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계속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다 보면 어느 부분에 지금 저 전문가가 어느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 매매하실 때도 공부가 된다니까요. 거기에 라곤기법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괜찮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산업을 보는 방법,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죠. 어느 섹터, 어느 테마가 주도주로 뜨는가, 이 부분 확인하는 방법도 제 라곤 기법, 이 기법 자료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52주 신고가 그리고 52주 신저가를 확인해봐라. 52주 신고가는 신저가는 시장에서 저기 관심이 없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2주 신고가에 신규 편입되는 이 종목들이 어느 섹터, 어느 테마에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부분 바로 확인 가능하다니까요. 그럼 지금 이 주도하는 여기에서 나도 종목을 찾아봐야지. 이게 종목 찾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제가 반도체는 아예 또 얘기 드리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해 나간다면 누구나 이런 종목들 찾을 수 있고 이런 상승률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한미다 반도체 뭐 두말에 뭐 하겠습니까? 뭐 제가 이렇게 흑산병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그럴 때 제가 다시 이때 다시 필승 종목으로 들고 나와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부분 필요 없다. 얘기 들으니까 바로 다시 이렇게 상승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집중해야 될 분야. 그리고 이런 공정들은 따로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필승 종목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 어떤 회사이냐? 이기자 포인트 체크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기자 포인트 첫 번째, 이 어느 부분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회사이냐? 자, 핫스탬핑 공법으로 차량을 경량화시켜서 이런 차량 부품업체이다. 차량 경량화에 집중하는 업체이다.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죠. 뜨겁게 꾹 눌러서 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체 내에서 이런 부분들 담당하고 있다. 제가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나아갈 때 2차 전지의 출력 효율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차량을 경량화시키는 것이 다음이다. 이런 부분들 얘기 드렸습니다. 2차 전지에서 그래서 양극재도 주목받는 것이고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중에서는 실리콘 카바이드, 실리콘 음극재가 좀 더 주목을 받는 것이고 왜? 출력이나 성능을 높여야 되니까.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차량을 경량화시키는 것이 키포인트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노란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뭐 전달해드리는 이런 수출입 동향, 수출입 현황. 자동차 수출 좋다니까요. 수출 좋은 자동차. 그럼 수출이 좋다는 건 뭐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실적 이제 7월 7일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실적 좋게 기대되는 자동차 섹터도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런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 2022년, 2023년, 2025년 예상치까지 봅니다. 2022년도 같이 보겠죠? 여기까지 한번 다 보겠습니다. 빨리 좀 넘어갈게요. 전부 다 우상향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비껴가서 한번 쭉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HTS 통해서 아니면 MTS 통해서도 직접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자 포인트. 첫 번째 이익 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봐야겠죠. 두 번째 이자 포인트 두 번째 기대감 볼 텐데요. 자, 명신산업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업체로 뭐 제가 아주 그냥 막말로 써놨습니다. 뭐 속된 표현으로 그냥 먹힌다, 최고다 이런 내용 표현해놨고요. 그리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쏠리지 않는 이런 전체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는 이런 부분을 정말 주목해야 할 텐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이런 핫스탬핑 부품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렇게 상승 나왔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이런 산업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한다면 총체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생각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 세 번째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명신산업 가져오면서
필승 종목으로 이미 다 준비해놓고 물론 제 필승 종목 리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명신산업 준비하면서 이 세 번째 자리가 조금 아쉬운데요. 제가 이 부분 미리 준비해서 네, 전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오늘 지금 바로 MTS 통해서 명신산업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음봉 보이면서 하락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점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오후 3시쯤부터 뭐 2시 55분부터였죠. 14시 55분부터 좀 이렇게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더니 바로 상승 반전에서 조금 이렇게 자리가 조금 높아진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신산업 다른 이런 필승 종목 리스트에 있는 다른 종목이 아닌 명신산업 그대로 제가 유지를 했는데요. 왜냐? 이런 부분들 라공기법 기억하시죠? 라공기법의 저 알파구간, 브라보구간, 이후 찰리구간 이 다음에 한마디로 여기 이렇게 넘어서는 모습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다. 왜? 오늘 수급도 들어왔겠다. 그리고 자동차 분야 이런 부분들이 더 주목받고 실적 시즌에 자동차 부문 제가 얘기 드렸죠. 현대차, 기아 이번 2분기 실적 전체 상장사 중에 이번 실적 영업이익 1등 현대차일 거고요. 2등 기아입니다. 그럼 그만큼 이렇게 수출 잘 되고 실적 좋은데 부품주들 두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좀 더 주목받는 이런 자동차 부품 여기에 주목해보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고요.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필두로 해서 확인되면 2차전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한번 투자해보자.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